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약간 얼굴이 달라. 맞아. 오! 아 저야! 켜졌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자친구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또 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맨날 한 명씩 찾아뵀었는데 정말요. 이렇게 세 명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이 조리퐁 냄새 뭐지? 조리퐁? 조리퐁 먹었어? 조리퐁 언니 그거 냄새야? 아니야? 아니 스프 안 먹는다. 아닌데? 진짜 에어컨 이제 꺼도 될 것 같아. 너무 잠시 더워서 켰어요. 에어컨 나 되게 불안해. 뒤에 후광이 나 후광 놀라. 나 후광 놀라. 이거 봐봐, 후광 놀란다고. 그런가? 방금 여기 지금 화면에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데 여기. 저희는 대전 갔다가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 막 행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요 잠시 V라이브를 켰습니다. V라이브 오! V라이브 나 어딨게? 여기 있지. 되고 싶다 V라이브. 누나 요즘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요새 하고 싶은 말요? 김치만두를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TMI다 TMI. TMI다 TMI다. V라인이 되고 싶은데요. V라인이에요 언니. 그럼 김치만두를 안 먹었어야 했어요. 그럼 뭐 먹었어야 됐어요? 그럼... 아까 은하가 간장게장 먹었다고 다 돋궈놓고 갑자기 근데 난 안 먹을 거야. 아니 짜증났어. 지도에 언니 먹고 싶었으면 뭐냐? 싶었지. 아 진짜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며. 아니 그냥 그 지도에 저희가 방금 행사한 곳에 그 간장게장 그 무슨 되게 백반집 막 이렇게 지도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거기에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이랬는데. 저는 멤버들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들 먹고 싶다 했으면 먹는다 했을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자 예린 언니 안내를 시작합니다. 나 오늘 렌즈 꼈는데 파란 렌즈예요. 아니 뭐가 있어. 짜잔. 예쁘다. 나 많이 입힌다. 나 버디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항상 V라이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몇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적지 않아서 늘 까먹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요. 까먹은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근데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까먹었어요. 나 바보예요. 미안해요. 뭐야? 아 내비게이션 바보 생겼네. 짜잔. 언니 수원 언니 너무 감동적인 언니다. 내비 진짜 감동. 뭐냐 이게 지금 매니저님 폰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수원 언니가 대신 수원 언니 폰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매니저님이 보여드렸습니다. 언니 짱이네. V 언니 지금 V하는 자세 되게 멋있어요. 언니 한번 뒤돌았다가 한번 촥 해주면 안 돼요? 하나 아니, 조명이 너무 별론다 봐요. 하나 둘 셋. 언니 한번 다시 하시죠. 머리 잘 날린다. 하나 둘 셋. 네. 집 예쁘다. 여러분들 보정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보정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도 할지 말지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정을 좀 잘 못하면은 좀 슬플 수도 있어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언니 어제 시켜 먹은 아이스크림 성공적이었나요? 완전 진짜 맛있었어. 어제 뭐 먹었는데요? 어제 그 혼자 곱창을 시켜 먹고 은하한테 또 뭔가를 시키고 싶다 그랬거든. 그래서 은하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언니 결국 혼자 먹었어요? 어? 얘는 어제... 안 먹겠다고 해놓고. 나도 어제 혼자 먹었어. 너 혼자 먹었어? 그거 육회랑 얘도 혼자 먹었어. 맞아. 너 뭐 먹었는데? 아니 안 먹겠다. 야 얘 안 먹는다며 어제. 야 얘가 이런 식이야. 어제 안 먹는다며. 어제 칼국수를 먹었어야 했어. 아니 안 먹었다 그래서 혼자 기껏 다 먹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떡볶이 시켰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칼국수 만약에 먹을 수 있었으면 그때 기다리지 않아서 됐었으면 거기 먹었을 거야. 근데 진짜 15팀이 말이 돼. 진짜 저희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이 있는데 맞아 15팀이나 아직 남았다고 기다릴 대기 팀이 15팀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어제 아이스크림을 시켜서 먹었는데 어디 거?
그냥 그 어플로 시킬 수 있잖아. 맞아요. 요즘 다 되지. 어, 거기였는데 그 생과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었어. 맞아. 언니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조화가 괜찮은데요? 라고 어드바이스 해줬죠. 배달 팁이 되게 비쌌지만. 아, 맞아. 진짜 비쌌어. 소중한 금액도 있잖아. 하지만 너무 편리해서 그것을 본의 안 할 수 없어요. 진짜 저는 예전에 새벽에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시켰는데 배달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8,000원이었어요. 그래, 그런 데가 있다니까. 배달 그 배달 팁이요? 네, 맞아. 8,000원이었어요. 그런 데가 있어. 그래서 그냥 주문을 했는데 호떡 대박, 진짜 맛있겠다. 호떡 먹고 싶다. 진짜 정말 맛있대요. 정말 맛있어요. 나 별로 안 그래요. 명륜진사 갈비다. 우와, 나 저거 처음 봐. 왜 지나치세요? 왜 멈칫하세요? 선영 궁금한데 대답을 안 하시고. 명륜진사 먹고 싶었는데. 두 개 나눔하고 분들께 앞에 그 멤버들께 또 이렇게 나눔했습니다. 낭낭히 챙겨주셨더라고요. 낭낭.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네, 안 보여. 잘 안 보여. 잘하고 다녀서 아직 뿌듯해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한다고요. 와, 멋있다. 오, 큐트 큐트. 그리고 그 뭐냐, 그 우리의 상큼한 핸드폰 색깔과 너무 잘 어울려. 맞아. 맞아 맞아. 짜잔. 예쁘지요. 예쁘지요. 굿자. 굿자.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데요? 그쵸? 진짜요? 귀여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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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너무 노란색이 됐어요. 빨리 씌웠으면 좋겠다. 노란색이 됐어. 갈색 같다 지금. 그쵸? 아, 약간 노란빛? 앞머리 수술 오랜만에 다 내렸어요. 항상 넘겼는데. 자, 여기서 문제. 사람 몸 중에 네. 가장 위험한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머리칼. 오, 제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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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이빨이라고 생각. 위험하죠, 언니. 나 맞춘 거죠, 언니. 아, 근데 머리칼이 답이었는데 바뀌었어. 치아로. 치아가. 가장 위험하답니다. 언니 일로 와봐요. 아, 진짜. 언니 일로 와봐요. 너의 공격이 잘 먹혔네요. 아니, 남의 정수리를 이빨로. 언니에게 그 뭐냐, 제 답이 옳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거 있어요. 아, 어이없어. 옛날에 넌센스 책 같은 데서 봤는데 펭귄이 사는 고등학교는? 펭귄이 사는 고등학교? 네. 펭사고. 땡. 펭귄은 이거 생각 좀 해. 펭귄은 추운 곳에서 살잖아요. 어, 정답. 어, 진짜요? 왜? 냉장고. 왜? 있었어. 그렇대. 근데 니는
어떻게 알았어? 그냥? 냉장고 약간 그냥 책 보고 알았어요. 차가운데가 책 보고 또 있어요. 근데 냉장고요? 너무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난 센스예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 이렇게 웃음을 참고 것 같은데 여기 답을 알고 계시는 거 웃음을 참고 계시는 아니야 냉장고 맞아. 진짜? 동물 중에서 제일 소비가 심한 동물은? 소비가 제일 심해? 과소비 땡 소비가 심한 동물 소비가 심한 동물? 과소비가 심한 동물? 네 김소정 인정! 막 이렇게 인정! 아니야 나 과소비 안 심해 여러분 이건 날 뭐라 할 게 아니라 그 책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책이 있었어요 뭐지? 내가 답 지금 써 있어요? 아 쉬워 진짜 쉬운데 댓글에 뭐라고 적혀있지? 안 돼 보지 마! 사자! 맞아 사자! 왜? 아 사자! 이거 사자! 아, 저거 사자! 이거는 조금 납득 링동댕 이거 납득 딴 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많이 봤었는데 어 나도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거를 다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Oh no! 괜찮은데? 괜찮은데? 언니 여기는 터널, 터널입니다. 다들 터널을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우와, 여기 밖이랑 공기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지금은 이런 곳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우와, 저기 뭔데 이뻐 보이지? 방금 본 사람. 아무것도 안 보여. 지나갔어. 다리? 뭐, 아니, 약간 산속 제일 꼭대기쯤에 되게 프라이빗한 프라이빗? 산에 프라이빗이 있어요? 정말 놀랄 노자 프라이빗한 약간 뭔가 좋은 리조트 같은 게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세요 그 한 번만 주세요 네 뭐 하고 싶어요? 자 나 이미 했지라 아 진짜? 어디? 별 해줘 별 사랑 별 해줘 어디? 너는 스타, 나의 스타, 너는 나의 스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나 너무 이렇게 편하게 했어. 아 그럼 이제 꼭 할게요. 언질 좀 줘. 언질 좀 줘. 나의 타임. 나의 타임. 대전에 두부 두루치기가 유명하대. 그러니까 대전까지 왔으면 그런 거 먹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앞으로 안 먹을 거면. 말도 안 하고 자꾸 입만 말 돋구고 네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렇잖아. 너 두부 두루치기 먹고 싶은데 안 가고 싶지. 두부 두루치기 이거는 그냥 10살짜리처럼 말을. 다들 별로 원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나 진짜 원했어. 근데 눈치 보고. 어. 두부두루치기 방금 말했잖아 나 내가 두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두부두루치기 언니 거기 나와서 우리 봤잖아 그 도레미 마켓에 두부두루치기 나왔잖아요 이번에 언니랑 같이 본 거 맞아 기억을 더듬어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는데 대전이 유명하다 너네 친구랑 약속 있어? 저요? 오늘? 응 없어 근데 왜 밥 안 먹고 가나요? 왜 안 고파 저는요 아까 만두를 한 판을 먹었어요 육회비빔밥을 너무 든든히 먹었더니 만두 배가 안 고프네 언니 뭐 먹었어요 오늘? 나? 뭐 먹었지? 충무김밥에 냉모밀 맛있겠다 조화를 아는 여자 김수정 충무김밥에 냉모밀을 먹었습니다 니든 겨울에도 근데 얼죽 겨울에 그런 아이스 음료, 아이스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제대로야. 맞아. 여름에 더 녹아서 오거든. 겨울에 먹는 평양냉면이 진짜 맛있어. 평양냉면은 근데 안 시원하잖아. 근데 아니요 시원하지. 맛있어. 맛있어. 하지만 난 차가운 걸 못 먹어서 아니요 근데 많이 차갑진 않아. 뭐지? 내가 저번에 너랑 먹었던 온면. 온면을 먹었지. 야 그리고 만두가 평양냉면집에 만두가 너무 맛있어 사기적이야 짱맛 댓글을 좀 봐볼까요? 뭐요? 지금 봐보라고 하셨어요? 소정언니
벨트 매야 위험해요. 저 벨트 매고 있는걸요? 왜 그러세요? 저 벨트 매고 있어요. 다들 나한테 벨트 안 매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팔로 잠깐 누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매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요, 벨트 필수죠. 저는 매니저님들이 운전하실 때도 벨트를 꼭 맨답니다. 압니다. 누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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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뚱뚱뚱뚱.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누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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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뚱. 저는 모릅니다. 슈의 외출 게임이야. 아, 알겠다. 슈의 외출 준비. 알겠다. 누르렁 누르렁. 먼지 큰 거. 아, 먼지 너무 귀엽지. 먼지. 언니도 어제 딸기 드셨어요? 딸기 못 먹었지. 유주가 오늘도 딸기를 깜빡인데 오늘 아침에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 언니 주려고? 어. 헐. 너 같이 있었지 않냐? 맞아. 아니 근데 나 깜빡한 건 들었는데 언니 주려고 온 줄 몰랐어. 나 줄래? 어제 너 브이앱 안 봤구나? 본인 어제요? 나 그때 잤어. 나 어제 진짜 웃겼잖아. 유주 브이앱 하는지 몰라고 그거 뭐냐 세탁기 쪽으로 갔는데 세탁기가 켜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멤버가 이제 빨래를 하려고 준비 중이가 있는데 시간은 흘러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명씩 가면서 너가 빨래 할 거 있어서 세탁기 켰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브이앱이 나갈지 몰랐다고. 그게 브이앱이 나갈지 몰랐다고. 그럼 그 빨래의 주인공은 뭐였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누군가가 잘못 누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끈 것 같지. 누구야? 그 누구야? 누가 세탁기를 눌렀는가? 근데 아무도 빨리 할 사람이 없었어. 허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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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에서 240m 남았는데요? 240m요? 170m. 코앞이네요. 지금 달려나가도 되겠는데요? 미리 차선을 바꿔놓으셨어야죠. 궁금해. 이거를 닦으면 네. 더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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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은하 먹어보기. 바로 나왔어. 대세김치인가? 하! 봐봐. 봐봐. 다시 언니. 헉! 딱 좋았어. 여러분, 우리 벌써 휴게소가 왔어요. 근데 버디 안녕해야 해. 안녕인가요? 그래, 근데 저희 옷 갈아입어야 돼가지고. 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언니가 마지막 인사 다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그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서울 가서 보자. 바이. 바이.